아, 오늘은 1991년 지금 돌아가신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8월 14일 광복절 하루 전날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안부 피해를 널리 알렸던 날이기 때문에 오늘을 기념하여 세계 위안부 기림의 날이라고도 하고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아, 할머니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자신의 아픔을 알리기 위해서 광복절에 주목받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광복절 하루 전날에 윤정옥 전 정대협 교수 분과 함께 해갖고 자신의 피해를 뉴스에 알리셨던 분의 날입니다. 그때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날 기림의 날 행사장에 가서 처음으로 나눔의 집에 거주하시는 이옥선 할머니를 만나 뵙고 또 할머님과 또 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또 특별히 또 영화 귀향에 나오셨던 일본 순사역이었지만 착한 일본 순사역을 맡으셨고 또 이옥선 할머니를 모티브로 한 영화 애움길의 감독이신 이승현 감독님 만나게 됐었고 또더 뜻깊었던 건 수요집회 현장을 가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논란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이목받았던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님을 만나서 간략한 인터뷰와 또 간략한 제 소개 또 담소를 나눴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본 현장은 수요집회는 마치 독립운동 현장처럼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던 그런 독립적인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3월 1일 날 원래 개막식이 예정되어 있었던 청량 소녀상 개막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의 날로 미뤄졌지만 보령의 또 마지막이자 또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청량 평화의 소녀상을 또 세우게 되는데 그 현장을 또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다른 각 지역의 소녀상들은 8월 15일 광복절이나 3월 1일, 3.1절이나 그런 날에 세우지만 청량만큼은 세계 여성 위안부의 기림의 날에 세운다는 점에서 좀 특색이 있다고 보고요. 또 제가 아쉽지만 바쁜 일상으로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점은 지금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도 굉장히 좀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청량 소녀상 관련자 분들한테도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마음은 항상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림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요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소녀상에 좀 신경을 못 썼던 부분도 있고 또 바쁜 일과로 인해서 소녀상 관리를 못해서 조금 할머니들께 좀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오늘 세계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이해서 돌아가시지만 처음으로 위안부 역사를 알려주신 고 김학순 할머니를 기리면서 그외 많은 피해자분들과 돌아가셨지만 또 생존해 계시지만 아직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하신 할머니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다는 점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맹세하고요. 또 오늘을 기려서 저는 보령 소녀상 앞에서 마무리를 하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더 넓은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활동들을 SNS를 통해서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